네, 오늘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무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라운텍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카카오뱅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전망하면서 한미 반도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도가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25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대를 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2500선을 회복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의 수급들은 일단은 현물 쪽도 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뭐 방향성을 잡아가기보다는 2500선을 뭐 중심으로 한 등락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역시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CPI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리스크로서는 작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좀 앞두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관망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어제도 좀 막판에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도 한편으로 좀 보인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뭐 조정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투심이 약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2차전지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살펴보면 상승 종목이 좀 더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은 뭐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히려 업종에서의 순환매는 좀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지수의 큰 흔들림을 우려하실 일은 아니고 업종 순환매로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일단 실적이 1분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섹터들, 특히나 방산 쪽에 대한 실적들이 상당히 최근에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는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현대기아차의 실적에 힘입어 삼키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이번 주와 오늘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CPI 발표와 부채 한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예상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악재에도 참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도 하락도 조금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분위기를 본다라면은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쪽에 무게감이 좀 더 실리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수급적으로는 우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환율도 조금씩 우호적이죠. 원화가 조금씩 강세가 되고 있다는 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 빅테크 기업들 비롯해서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이나 2500선 또 넘어갔을 때 지금 무게가 이전에 4월 달에 2500선 넘어갔을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죠. 4월에 2500선 넘어갔을 때는 우선 거래대금도 14조 원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상당히 이 시장이 좀 적극적이고 좀 굉장히 능동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면은 이 최근에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본다라면은 거래 대금도 우선 많이 줄어들었죠. 10조 원 이하로 나오는 날도 미만으로 나오는 날들도
여러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2일과 3일도 10조 원째 안 됐고요. 이 5월 4일은 10조 원을 겨우 좀 넘는 모습. 어제 같은 경우도 또 9조 2천억 원대로 다시 10조 원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능동성이 조금은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어가나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힘은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반도체, 자동차, 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은 실적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반기 좋아질 거고요.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좀 호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된 뭐 앞서 나가고 있는 대형 두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이 부품주들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분위기는 일단 상승의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 큰 폭의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뭐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도 뭐 익숙하신 종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슈가 있는데요. 모건스탠리가 6.72%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방산 분야의 실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사상 최대에 좀 달하는 모습입니다. 20% 가까이 좀 보유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로템은 철도나 방산 이쪽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방산 쪽에서는 KT전자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SRT와 KTX에 대한 노후화된 대비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보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제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이었고요. 2분기는 영업이익이 3,000억 원대를 좀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굉장히 큰 폭의 그리고 빠른 속도의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건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점,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이유는 하반기 실적 반등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해보고 지금 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